이제 방송에 예, 대한 예. 거를 짧게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선생님 방송 예, 파워포인트 예. 칠판 이 예. 방송은 방송국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방송이에요. 네네네. 네, 네. 쉬운 게 아니라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건 강호동 같은 분도 앉혀놓고 수대 앉혀놓으면 혼자 다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네네네. 네, 네. 선생님 오면은 주제가 있고 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료가 중요해요. 이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프로젝터 갖다 대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어려워서 교실 네네. 수업 강의가 잘 없는 거예요. 다 어렵게 비싸게 찍는 게 이제 무크 강의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그 교실 수업을 찍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네네. 그게 라이브로 네네. 찍는 건 촬영 편집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지금 학생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줌을 하든 우리 회사는 아이스 미트를 하면 다 보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 저희는 우리가 줌보다 더 좋은 걸 학교에 더 싸게 제공하겠다고 해요. 네네. 줌 미국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면 KT하고 네트워크 학교에 뭐 네트워크 KT 싸게 하잖아요. 그거 한 달에 2, 30만 원도 안 돼도 서울대가 지금 뭐 각 대학이 지금 상당한 돈을 내고 줌하고 계약했잖아요. 그걸 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게 내가 하겠다. 근데 제가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화상의 일을 예, 구글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 학교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그 저기 우리나라의 어떤 네. 그 비용 그러니까, 그 비용을 미국에 내야 되는 거. 그렇지. 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줌이 나쁘다. 뭐 어쨌든 이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줌의 문제점이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걸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줌하고 내가 직접 회의하는 거 올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잘 쓰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압축을 많이 했다면 비디오는 그쵸. 얼굴 조그맣게 나오는데 저기다 비디오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네. 화면이 나가는 건 대부분이 서 있어요. 저 화면이 여기 동영상 나가는 게 아니야. 이 파워포인트는 그러니까 스크린 쉐어링 하면은 쟤를 다섯 프레임에서 열 프레임도 안 보내. 틱틱틱틱 보내. 깨끗하지만 사진을 보내고 있어요. 동영상을 거기다 딱 넣어서 동영상 화면 쉐어링하면 뽁뽁뽁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게 약간 화면이 흔들흔들흔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끼죠. 그거를 지금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질 화질 자체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네. 줌을 방송사가 쓰잖아요. 그 뭐 랜섬 미팅 네. 그러면은 이제 줌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상 회의를 써서 노트북을 여러 대 넣어가지고 프로젝터 켜가지고 하는 게 랜섬 미팅인데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방송국은 그 장면 이제 나오나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하는 걸 스위칭하고 하는 방송인들이 큰 스튜디오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방송인들이 있고 방송국에서 카메라에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한 팀. 두 번째 팀은 저걸 보내는 팀이에요. 이게 줌이에요. 전송 중계차로 보내듯이 저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 줌을 쓰는 거고 저거를 안 쓰고 저 장면을 안 만들어내고 줌만 쓰는 게 지금 교실이라고 보면 네, 맞아요. 에, 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줌을 쓰든 뭐 구글의 그 구글 미트를 쓰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쓰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걸 글로 나가게 다 해놨어요. 여기다 네, 팀스, 네. 구글 예, 예. 다 동시에 저는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학계 문제점이요. 학계 문제점이 50대가 그 굉장히 힘들어하죠.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제 회장님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핸드폰도 쉽게 사용하시고 기계도 쉽게 사용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코드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그치. 예, 어디에 빠졌는지 몰라서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렇지. 어떤 기계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 깔렸어요.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 시험으로 우리 예. 저 사무총장님이 예. 여기로 지금 오세요. 예. 지금. 앉아보세요. 예. 여기 오셔가지고. 요게 저기 만든 거야. 여기 앉으시고 이 마우스로 네. 저 하나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마우스로 네. 저기 파워포인트예요. 네, 네. 커졌죠? 네. 왼쪽을 클릭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살짝 넘어갔죠? 네. 또 포인트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네. 설명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잡으시고 한 손 안 써도 돼요. 잡으시고 네, 네. 소리 들어가면서 네. 여기 애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 파워포인트 클릭만 하고 강의를 해보세요. 다음 그러면 설명하세요. 네네네. 다음 장.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이제 다 됐어. 애들 보고 얘기를. 애들 쪽에 손이 가겠죠. 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서 살짝 움직이세요. 클릭? 아니, 클릭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기만. 움직이기만. 예. 네. 그러면 이제 쭉 커지죠. 애들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줌이 나오면 애들 누구 클릭하면 커지겠죠. 네, 네. 그럼 누구누구 지정할 수 네.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다시 네, 그렇죠. 다시 학생이 이제 그 빛 대면 학생이 나왔어. 우리 여기 교실에 네. 있는 학생들. 네, 네. 또 얘기 다요. 고3에서 손 안 움직이고 글로 가면 질문이요? 이제 네, 네, 네. 네. 다시 하는데 네네. 마우스를 놨어요. 네. 놓고서 야 얘들아 이거는 장비가 저렇게 복잡한데 네네. 하나로 돼 있는 거야 하고 네. 말을 이제 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선생님이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비가 알아서 아 선생님 말하는구나 해서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크게 하는 거 스위칭 안 해도 이거 안 해도 이제 아니, 얘기를 하고 예예예 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공부를 하는데 뭐 한다 하면은 네네. 네. 이게 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네네. 네. 제가 장면 자세히 보세요. 네네네. 네네.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교수님 얘기하면 변해요. 네. 그래서 12개 이상의 버추얼 카메라 움직이듯이 만들어낸 네네. 장비예요. 선생님 지금 와서 한 게 다 녹화됐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자막이 네. 저기 이제 자막이 나가잖아요. 네네. 네네. 만약에 저기 파워포인트 클릭해 없어요. 저 자막이 어떻게 변하나. 클릭을 하시면 살짝 누르시면 다음 장. 네. 또 다음 장. 이걸 누를 때 네. 저 파워포인트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게 노트예요. 네. 노트. 여기 요 밑에 있는 그 장에 노트라는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노트. 네네네네. 네, 네, 네. 써놓으면 저기 알아서 제가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의 자막도 나가니까 영어로 하거나 할 수 있다 영어 강의하잖아요. 그 말을 저기다 넣으면서 보면서 읽어도 되고 저걸 안 하면 저걸 다시 그 편집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들어요. 자막을 네네네네. 자막을 오시는 분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여기 이제 어떤 선생님도 오시면 파워포인트 가져오시면 넣고 거기다 끝나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 오퍼레이션 하는 분 한 분이 저 스크린을 뭘 바꾸냐 저 스튜디오 네, 어떻게 하는 거 살짝 하면 되니까 이거는 강의할 때 오시는 분이 배울 게 없는 장비예요. 그러면 요게 요런 시스템이 한 네. 학교에 네. 교실에 네. 그러니까는 교실에 1학년 코스가 수학, 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있어요. 네. 그럼 1반 선생님이 나 수학 앞에는 내가 할게. 뒤엔 네가 강의해.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이게 각 교실에 그냥 나가요. 실시간으로. 그게 지금 그거 서울시에서 한 네,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 이게 그 교실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실 프로젝터는 다 있잖아요. 네네. 그 교실에 줌으로 그걸 본다고 가정하면 모든 교실, 모든 학교, 전국이 같은 강의를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학교에 저 방송실에 이걸 넣어놨다. 아무래도 방송이 조명이나 잘 준비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해놨다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하면 그 앞에 스크린에는 학생들이 다 나와요. 스크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1반, 2반, 3반, 4반 놓고 하다가 질문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거기 딱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이 된다고 보면 1학년 1반 선생님이 수업할 동안 2반 선생님은 2반에 계신 거고 3반 선생님은 3반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애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강의 듣다가 요새 뭐 EBS 강의 틀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강의를 보다가 질문하면 거기서 선생님 또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청장님이 아까 브랜디드 러닝 말씀하셨다면 네네. 여러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강의에 꼭 선생님 칠판 안 써도 돼요. EBS 볼 때도 있고 뭐 네. LMS가 질문 다 좋은 거예요. 뭐 어떤지 우리는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는 수업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칠판에 파워포인트를 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주장해요. 그렇죠. 네. 이해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 이렇게 비디오로 찍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설교도 미리 찍어서 10시 예배 그 플레이하고 같이 들으세요. 이해한 거는 이거나 각 학교 방송실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뭐 700명 1학년 그러니까 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 선생님이 수학을 지도를 할 때는 1학년 전체가 수학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2, 3학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 얘기야. 자, 그런데 방송실을 살려내자. 그거 거기 좀 좋은 거로 해서 고퀄리티를 하자 그거고 A 학교도 찍고 B 학교도 찍으니까 네. 그 영상을 공유해서 써도 된다 그거고. 문제점을 예. 학교의 문제점이요. 예. 지금 그러면은 각 학교에는 우리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의 시스템과 다를 게 없어요. 국영수가 뭐 이렇게 하고 각 학교 각 과목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수업이 뭐 이렇게 이제 1학년 10반이면은 예를 들어 1학년 10반이면 수학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거고 1학년 예. 남당 뭐 예. 각 학교 이렇게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세대를 사놓으면 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예. 그 선생님들의 역할은 목표는 학생이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냐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냐 볼 때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분석하고 체크하고 디스커션 하는 시간에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에서 이걸 빼게 되면 그러니까 강의는 A 선생님이 하든 B 선생님이 하든 그 학교 서로 야 선생님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강의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학교가 아이들 한 명도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럼 이걸로 하면 학생들이 다 집에서 보는 거죠.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키면은 프로그램이 대박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를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깔으라고 해서 들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국어 시간, 영어 시간, 1학년 수업, 2학년 수업, 3학년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브랜디 러닝에서의 컨셉은 어떤 툴이라도 써서 수업해라. 뭐 EBS 좋으면 EBS 봐도 되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EBS를 보는 거 하고 전부들 나와. 내가 이거로 찍어서 여기다 EBS 넣고 이 부분은 이거 설명해. 이거 하면 잘 봐. 그러면서 이 화면을 키워서 여기다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야. 이쪽에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나오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게 되면 애들은 그 시간에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서 EBS를 보는 거 하고 니네 혼자서 EBS 보고 나한테 나중에 질문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지금 수업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는 네. 그건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강의를 8시간 한다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하고 대화하는 시간과 체크하는 선생님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건 뭐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기엔 너무 앞선 얘기지만은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그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속에서 우리가 이 장비가 이제 뭐 한 7천만 원부터 이제 한 3천, 2천까지 있는데 시스템 하나는 매덕도 돼요. 시스템화를 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교실 때문에 새 버전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